예, 한국이 산악 지형이 많아서 자전거 타기 적합치 않다고 하는데, 우리 예, 그게 이제 자전거를 매니악하게 타지 않는 층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한국만큼 자전거 타기 재밌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전거는 고통을 즐기는 스포츠예요. 특히 로드 자전거는 고통의 그 한계까지 경험하고자 타는 게 로드 자전거예요. 이 낙타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르막이 길면 길수록 성취감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저기 강원도 오계령, 육계령 뭐 이런데 일부러 속초를 갔다가 령몇개 넘어가지고 간다고. 왜 그렇게 타요? 거기 자전거 도로로 쭉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는 자전거 타는 재미가 없거든. 물론 평지도 미친 듯이 달리면은 평지가 오히려 더 고통이 커요. 왜? 지루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지에 강한 사람을 스프린트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락부락해요. 근데 산악 지형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호리호리잖아. 꼭 마라톤 선수 같아. 왜? 라이딩 유형이 그렇거든. 그런 사람들은 큰 근육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잔 근육이 발달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별로 표가 안 나. 이 근육들이. 그래서 날씬하고 연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그쪽으로 굽길들이 전부 다 신길 도로들이 쫙 나면서 예전에 구불구불 뭐 이런 도로들이 다 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이 변해버렸잖아. 자전거 도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자전거 좀 타는 분들은 글로 가. 자전거 도로 안 가. 재미가 없거든. 지루하거든. 그런데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최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캐나다 이런데 무슨 재미로 타 거기를 자전거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래블 자전거가 발달했잖아. 도로가 전부 다 일자로 쫙 해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저기 끝이 어딘지도 몰라. 조향 한번안 하고 무슨 자전거를 타는데 재밌겠어. 그런 데는 재미 하나도 없다고. 끝이 안 보여. 그렇죠. 그거는 자동차로도 끔찍한데 자전거로는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스릴을 만끽하고, 어? 자기 체력의 끝, 자기 인내의 끝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입니다. 그것을 가장 짜릿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로드 자전거예요. 로드 자전거 계열이에요.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아. 왜? 그런 짜릿함을 그냥 자전거 끌고 나가는 것만으로 누릴 수가 있거든. MTB만 해도 다운힐 즐기려면 얼마나 많은 코스를 알아놔야 되고, 거기까지 또 가야 되고. 근데 로드 자전거는 안 그렇다고. 그냥 끌고 나가면 돼. 그래가지고 지 꼴리는 대로 가면 돼. 여기 좀 오르막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가보면 돼. 그래서 자꾸 자기가 아는 길이 넓어져. 그래서 로드 자전거의 재미를 들으면요. 그 동네에 한 달만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 10년 산 사람만큼 골목골목 다 알게 돼. 그냥 막그 쏟아, 싸돌아 다니거든. 그거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자전거는요, 정신적인 건강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즐기면 좋은 스포츠가 자전거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휩싸여 살지 않습니까? 정신 건강이 결국 신체 건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억지로 해, 대부분. 아,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러닝, 산책 이런 거 시간 내는 거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 건강 외에는 목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전거는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신나기 때문에 자꾸 타게 돼. 그러면은 신체적 운동 되지, 정신 건강 운동 되지.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고 다 좋아, 시력에도 좋고. 왜? 외부 공기에 노출이 돼야 시력이 저하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실내에 오래 있으면 오래일수록 시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시선 고정 등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시력이든지 피부든지 사람의 모든 신체는요, 숨을 쉽니다. 외부의 신선한 공기, 아니면은 오염된 공기, 미생물, 좋든 나쁘든 그런 미생물들하고 자꾸 접촉을 해야지 얘가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백신 역할을 하는 거죠. 백신을 왜 맞습니까, 우리가? 그 낯선 백신을 한 번도 접하지를 않는 거야. 실내 생활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야외에서 머무는 게 긴 사람들은요, 백신이 불필요해. 자연 백신이거든. 외부에 좋은 신선한 공기도 있지만요, 안 좋은 미생물도 많이 접속하게 돼. 거기에 계속 면역이 돼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불필요해. 제가 완전히 엄청난 약골이었어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감기 걸리고 뭐 편두통에 시달리고 잔병 치레 많고 이랬는데, 제가 야외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산책 즐기고 등산 즐기고 자전거 즐기고 한 이후로부터 제가 지금 10년째 감기가 안 걸리고 있어요. 감기가 걸린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가 오는 거예요. 너 이것마저도 무시하고 계속 그따구로 생활 습관을 안 고치면 큰 병이 올 거야 라는 신호가 감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쉬어야 됩니다. 그걸 꼭 참고 병원 가서 뽕 한 대 맞고 하는 거는 자기 생명줄 단축하면서 직장에 봉사하는 거예요. 돈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내 가족 보살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명줄이 단축되면은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리고 큰 부자가 됐어도 병원에서 여생 보내려면은 돈을 뭐 하려고 버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진짜 자기의 어떤 결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확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즐거워지기 때문에 의무감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밌어서. 재밌어서 하는 건 아무도 못 말려. 그러니까 자전거 타보시라고. 무릎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운동이 자전거예요. 무릎을 많이 쓰면서도 부담이 적은 운동이 자전거라고. 직접적인 충격이 거의 안 가고 그냥 연근을 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무릎 발달에 오히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면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전거 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뭐 자전거 오래 타면 무릎 나간다는 말은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미신이에요, 미신. 자전거 쪽에는 미신이 상당히 많아요. 그 특히 로드 자전거 계열에서는 안장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누가 그런더라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 그럴까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답이 있어요. 다 개소리란 걸 알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귀가 얇고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권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렇다더라. 좀 높은 사람, 명찰 단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서 토를 안다라. 왜? 주입식 교육, 객관식 교육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시험을 쳐도 그냥 사지선답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보기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아, 이거를 내가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 이러면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묻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작명을 못 하는 거야. 작문을 하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능력이 길러지는데, 한국은 주입식 교육, 권위주의 이런 거에 딱 젖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미신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아무리 인류가 그동안 쭉 해왔던 행동이라도 그거는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스마트폰 모르고 살았고, 과거에는 자동차 없이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자동차 없이 못 살고, 스마트폰 없이 못 살고, 컴퓨터 없이 못 살고, 인터넷 없으면 세상이 멈추잖아요. 이만큼 세상이 변했어, 사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때의 지식이에요. 그때의 지식. 그때에는 정답이 될수 있어. 근데 지금은 정답이 아니라고. 모든 개념들, 관념들, 이런 사회적인 뭐그 규범들, 이런 것들 다 과거의 유산이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현재에 맞나? 아니면 지금 현재에 맞더라도 나한테도 해당될까? 나한테도 최선일까?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물음표를 던져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답이 나와요.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대부분은 아니었어. 내가 동의할 부분은요, 한 20%도 안 돼. 지금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고정관념, 지식, 사회 규범. 그러니까 자전거 고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달 월급에 반만 주면 그냥 살수 있잖아.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자본주의가 썩어가는, 사회가 썩어가는, 환경이 썩어가는, 이런데 나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 나가면은, 좀더 한국 사회가 품위가 있어지고, 내 행동도 품위가 있어지고, 우리 사회가 좀더 건전한 사회로 탈바꿈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천박해진 이유가 다 그건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대중들이 눈 뜨고 있지 않으면은 결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정치가 썩은 거는요, 다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만 눈을 뜨면 되는 건가? 이렇게 또 반문하실 거죠. 민주주의는 쪽수라니까? 눈뜬 내가 하나의 쪽수를 보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눈 감은 바보가 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있잖아. 왜 눈뜬 바보로 살아? 자존심 다 구기면서? 나 자존심을 갖고 살자고요. 세상이 안 변하더라도 나는 자존심이 있어. 내 자존심을 갖고 살자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의 쪽수로 보태지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가 서서히, 어? 내가 바로 서면 옆 사람도 각성하고, 그 사람이 각성하면 또그 옆에 사람이 각성하고, 세상은 다 엮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고 이 책조차도 자기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다 인연따라 엮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봐야 책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보지 않으면, 관심 안 가지면 이거는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나 하나의 행동이 한국을 전체를 뒤바꿀 수 놓을 수 있는 인연의 고리의 하나예요. 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한국이 갈수록 천박해지고 얕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예, 미세먼지조차도 실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있으면 나가지 마라. 이건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실내에 있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한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세먼지가 있어도 밖에서 있는 게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는 미세먼지 있는 날이라고 뭐 경보했다고 자전거 안 타본 적이 없어요. 밖에 공기가 좋든 안 좋든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연 건강학 관련 그런 서적들을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수십 건 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박사, 석사, 실제로 의료계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육식하지 마라. 외부에 노출해라. 보호하지 마라. 그게 답니다. 그건 돈이 안 되는 정보기 때문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면으로 올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비정합니다.
사람 목숨으로도 돈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서 돈 버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걸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진짜 진실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보면은요, 어느 것도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편향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견해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해석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내용도 좌쪽에 있는 사람, 우쪽에 있는 사람, 해석이 다 달라. 심지어는 좌파 내에서도 달라. 우파 내에서도 달라. 왜? 다들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견해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여기서 견해를 싹 빼야 진실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책을 보세요. 그러면은 책이 술술 읽힙니다.